모십시다. 네. 자, 오늘이 드디어 봉준현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네. 정말 이렇게 한 달이 빨리 가다니 말이죠.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인생상 세월 유수. 아, 지금부터 부담스럽게. 나를 무시하면 육두 문자 날아갑니다. 아. 저희 동네에 있는 서점을 갔는데 책을 한 권을 주시면서 네. 돈을 안 받으십니다. 왜요? 이 캠페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점을 찾아서 책을 보신다고.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그 말 들으니까 내 생각나는 게 나 엊그저께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거든요. 도연이가 아팠어. 근데 원장님이 봉순현이 진짜 읽고 있었어. 진짜 30분 동안 나랑 봉순현이 대해서 얘기했잖아. 애 울고 난리 났어. 그러고 나서 또 돈을 안 받으세요. 고맙다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야. 이럴 때는 떡이나 먹자. 그럼요. 우리 교수님 같이 오세요. 예. 오셔서 우리가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보다 스태프들이 정말 수고해. 조명계 커털. 아, 우리 봉순도. 아, 우리 잠깐, 우리 봉순이. 봉순아! 떠나기 앞서서 오늘은 시집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소개해주실 분 역시 특별하십니다. 바로 한 편의 시 같은 남자, 안성기 씨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성기 씨가 수십 분이 나오셨네요. 아, 일단 가운데 계시나. 이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이 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근데 너무 한 페이지만 오래 읽고 계시네. 저 한 페이지 넘겨드릴게요. 안성기 씨를 네.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아, 야, 어이, 저기 또 여기 아닌가? 아니, 아니, 너무나 이 아침 햇살을 보면서 이렇게 만나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햇살이 없는 거. 이 책을 이만큼 읽으신 건가요? 그 정도 읽었어야 뭐가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한 3분의 2 정도를 잡았죠.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이게. 아,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한 권 읽고 뭐 집에서 읽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평소하고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눈빛이 맑아지는 모양이에요. 아우 참 요새 아주 얼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아, 저희들 중에 눈이 맑은 사람은 조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분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책. 책은 어느 책이든 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습관이 돼야 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 무조건 그렇죠. 있으면 그냥 읽어 내려간다. 조금 조금씩 습관이 되다 보면 예. 이제 좀 깊이를 아무래도 가지게 네. 되겠죠. 아... 네. 저는 사실 책을 가장 많이 접했던 때가 군대 있을 때였어요. 아... 산 위에서 이렇게 근무를 네. 한 6개월간 했는데 그때 문고판으로 아주 유행이 됐었습니다. 예, 예, 예. 나온 거 전부 사가지고 올라가서 아주 저 다독을 해버렸죠. 하루에 한 권씩 막. 예. 제가 저 이상문학전집이라는 예. 것도 있죠. 그건 1회 때부터 집에 지금까지 쫙 이렇게 모아놨는데 제가 워낙에 단편을 좋아하니까 그거는 그냥 쭉 보죠. 그래 단편들은 아이디어를 갖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런 것을 많이 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 베스트 5인데요. 김형도 님이. 예. 예. 입속의 검은 잎. 예. 이 시집은 저 30살의 노절한 기영도 시인의 유일한 시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삶과 죽음의 어떤 치열한 풍경이 안개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시집입니다. 버클리풍의 사랑 노래. 시 중에 하나가 그 떠오르는 게 영화 편지에 네, 맞아요. 최진실 씨가 하는 그 시 중에 이분이 잠깐만요. 죄송한데 사전 조사하지도 않아요. 아버님이 저는 유명한 소설 쓰시는 네. 황순원님이시 그분의 아들 소설 기억나는 거 소나기. 소나기. 금방 나오네요. 네. 아, 그래.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잠깐만, 우리를 어떻게 보셨길래? 아니, 하도 눈빛이 뿌얘. 소나기와 다른 거. 형 하세요. 이봐. 동생에게 지금 카메라 왔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카메라 갑니다.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고. 제가 먼저. 카인의 후예. 카인의 후예. 아, 이런 거. 어두워진다는 것. 나이덕 시인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느리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 많은 것들을 보고 볼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걸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길거리를 가도 차를 몰고 가더라도 저는 다 봅니다. 아, 저 여자가 무슨 옷 입었다. 너무 치마가 짧아. 바닷가 우체국 안도현님의 시집이었습니다. 시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시가 재미있고 의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가 한 편 있어요. 이게. 동백꽃 지는 날 나 오래 참았다 저리 비켜라 말 시키지 마라 선운사 뒷간에 똥 떨어지는 소리. 비유한 거죠. 아 그러면 똥백꽃? 이 사람아 이게 똥이 똥이 아니라
똥 하고 저 의성어가 아닌가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 게 많은 게 바로 이 시집인 것 같아요. 저 수컷을 매우 쳐라 뭐 이런 거. 오. 여인숙 한 채 값으로는 5,500원 참 싸지 않나요? 뭔가 생각지 않은 유머입니다. 예. 책 읽기 운동본부 홍보대사로서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많이 보셨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책 읽는 그런 분위기의 나라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아주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전하 여기 계신 모든 분이나 여러분들 보다 더 책을 사랑하고 그런 여유를 즐길 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함께 책 책을 읽읍시다. 오늘은 말이죠. 네. 저희가 그 봉순이 언니에 나오는 그 한 장면을 영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야, 죄송합니다. 네. 이 할아버지가 이 밑에 마실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하니까 네가 이 말을 좀 잘 보고 있거라, 알았느냐? 네, 할아버지. 그래, 갔다 할아버지, 올게. 할아버지, 마실 잘 다녀오세요. 안녕. 이놈,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해야지. 할아버지 갔다 올게.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할아버지가 가셨으니 내가 말을 잘 보살펴야지. 그런데 그 종마가 갑자기 병이 난다. 우리 종마가 병이 들었네. 어? 말이 어쩌면 말. 말.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종마에게 소년이 해줄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다. 우리 말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물을 먹여야지. 차옹 아빠. 빨리 먹어. 이 바보 말이 어떻게 물을 그렇게 먹어? 누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가 돌아왔어. 또 먹어 이 바보야.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말은 다리를 절게 된다. 아니 이놈, 찬물을 먹이면은 말이 더 아픈 거 아니냐? 이놈 말아 이놈, 이리 쓴 말을 이놈아. 웃어 이놈이, 이놈이 일 그냥 이놈. 나한테 찬물을 먹이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해줄 얘기 있어. 잘 들어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그런데 말에게 흙을 먹여. 홍지지방 경찰차 앞에 와 있습니다. 네, 봉순현이 읽은 분이 있나? 예. 알아보고 또 그리고 맨 끝에 예. 또 새로이 읽을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책일까 봐. 기동 부대이기 때문에 예. 기동력이 있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동이 있게 뛰어. 성명이 성명이 최성명 씨예요? 예. 장난하고 있어요. 진짜로 성명이 최성명. 최성명 아니겠죠? 소개 이름 따로 있을 거예요. 아유, 또 최성명이야? 느낌표를 본 적 있습니까? 예.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책을 사회에서 한 번도 안 읽었는데요. 되게 많이 부끄러워서 입으로 보고 딱 두 권 읽었어요. 잠깐만요. 두 권이면은 괭이부리하고 홍수연이. 괭이부리만 읽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홍수연이. 못 읽었는데. 고향이 어디요? 고향 여기 고향신데. 고향이 고향시고 성명은 최성명시고. 오늘 뭐 박명수 씨 뭐지? 별명은 뭡니까? 바다의 왕자 박명수. 별명 있게 읽었다 하는 책들을 한 권씩 한번 얘기해 보죠. 근데 둘리도 좋아하고요. 둘리. 저는 상실의 시대를 그런 책을 좋아합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뭘 어떤 걸 느끼셨어요? 상실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잖아요. 박명수 씨한테 한 말씀 할까요? 형 그 3집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왕자. 파이팅! 이 친구로 저 가수를 누구 좀 닮으신 것 같다. 누가 닮았다는 얘기 듭니까? 대학교 때는 유재석 개그맨 닮았다고. 뭘 또 시장? 뭘? 이쪽 분은 이쪽 분에서 머리가 좀 깁니다. 시장하겠습니다. 시장 브라더스예요. 네. 두 분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만 계속 읽습니다. 어떤 책을? 삼국지만 계속 읽습니다. 그럼 적벽대전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적벽대전은 진짜 가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얘기해 주고 싶고요. 간호가 네. 눈을 부릅뜨고 조조 딱 째려볼 때 말입니다. 째려. 조조가 놀래갖고 쓰러지는 그 장면. 부모님께 한 말씀 주세요. 예. 부모님, 저 세현입니다. 집에서 저번에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몸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군대에 와서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충성.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 외동아들 서광덕입니다. 정말 허리도 많이 아프신 아버지가 저 키우시려고 막농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혼자 군대 와서 부모님 10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더 멋진 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충서! 봉순이 언니, 이 책을 읽으신 적 있습니까? 책 읽읍시다에서, 맞아요. 읽읍시다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길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한 번 정도 봤습니다. 어? 읽었어요? 그 읽진 않고 그 제가 읽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잠깐만요. 아, 이거 읽으셨습니까? 예, 읽었어요. 오케이. 이 안에 등장 인물이 어린애인데 이름 뭐예요? 다섯 살짜리 짱아. 옆집 언니. 미자. 읽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벌써 안 이거 책 읽은 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한 분 더 나타나면 두 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느낌 배워보신 적 있어요, 혹시? 예, 본 적 있어요. 그 박경희면 신동현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조금 나오네. 에이, 잘 생각해요. 조금 나와. 못 봤어요, 저. 이분 많이 삐딱하네. 모호자도 삐딱하게 쓰고. 이 책 보신 적 있습니까? 표지만. 표지만. 잘못 봤습니다. 네? 책 읽었습니다. 그 전에 괭이 부리말 아이들. 어, 예예. 예. 그것도 읽는 거 제가 봤거든요. 괭이 부리말 아이들도 그때 읽었어요? 예, 읽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장 그렇게 책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고 한 번에 읽다가 예. 또 안 읽다가 또 읽다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예. 느낌표에서 책을 소개해 줌으로써 예. 한 달에 한 권씩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걸 한 권씩 매달 한 권씩이라도 읽자 하는 예. 마음에서 소개해 주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분 신원주 해봐요. 우리 스텝 아니야 혹시?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가보죠. 그럴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올라가겠는데요? 자 이게 말이죠. 좀 반지꼬리를 들고. 아 뭐 꼬매고 있었어요? 아니요. 집도 하시라고요. 예? 아 이걸 만든 거예요? 네. 중승 이제 여자친구 생일이라서요.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이걸 만들었다고요? 네. 여자친구를 집자서 하는 거 알아요? 예. 뭐래요? 친구 이거 십자수 한다 치고 이분은 옆에서 뭐예요? 아 이게 제 거예요. 이게 제 거고 이게 얘 거고 얘 아 잠깐만 써갖고 아 두 개야 이렇게? 얘가 실 부자로다 그래갖고 실감했었어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왜요? 아 마음이 안정되고 아 정신상이 진짜 아, 좋아요. 마음이 집중력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향기 나는 사물함은 저희 여기서 향기가 나요. 정이야 좀 있으면 너의 생일인데 내가 입대할 때 너 생일이라서 챙겨주지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너 생일 때 그 마침 또 특박이 있어가지고 너 생일 내가 꼭 챙겨주고 싶어. 이게 너 거고 이게 내 거야. 근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아 마음에 들 거라고 믿고 싶다. 이거야. 요 책 읽으신 적 있습니까? 예. 너? 네? 같이 와. 언제 읽으셨어요? 며칠 전에 봤는데 둘이 얘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야 거기서 이자가 어땠고 짱아가 어떻게 나왔네. 어? 과연 이 부대에서 이 봉순이 언니를 읽으신 분이 네. 얼마나 나오나? 여기 책을 누가 많이 읽어요? 예, 얼굴 좀 이쪽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잠깐만요. 저쪽에 난리가 났어요. 왜 갑자기? 너 지금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봉순이 언니 그거 읽어보고 싶었는데 오. 책이 없어서 아직 한 번도 못 그랬어요. 아, 그 보고선 어떤 장이요? 아무튼 군대만 오면 이 장이요. 자기 생각도 책에 되게 많이 안 쓰고 위에서 거기 장기도요? 네. 아 저쪽은 완전히 책을 읽는 쪽. 아, 지금 이분은 지금 당황해서 이걸 읽고 있다가 이걸 읽고 아 근데 희한하게 예. 전부 다 같은 책들을 들고 있어요. 아, 상용 1800 한자를 저희 소대장님께서 대원들 제대 후에도 한문이 많이 중요하다고 한 달에 한 번씩 30페이지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봐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라고 권하고 그러신다고요? 예, 제가 젊었을 때 책을 많이 못 읽은 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대원들한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대장님께서는 예.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생활에 젖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되고 안정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자기가 변혁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삶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책을 읽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책 선물을 드리기 앞서서 이게 지금 난리 났어요. 사상 최다의 인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서 대표 한 명? 삼중대에서 대표 한 명. 아, 우리 십자수 고참. 와, 삼중대 대표로 뽑히신 이유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좀 열심히 생활을 하고요.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 대원들 뒤로 돌아주세요. 네. 다 저쪽으로. 한 사람도 보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다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 오, 예! 시작! 아, 갑자기 오른손 뽑고 있습니다. 예, 뽑습니다. 예. 어,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오, 아, 방법 나옵니다. 새로운 방법! 아, 자, 새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야, 이렇게 책 위에다가! 오! 예! 자, 떨어뜨리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책에다가 책을 놓고! 아, 이거 웬일입니까? 자, 리어컬 잘 이용해야 돼요. 자, 그렇죠. 예, 예, 부지런히 올리고 또. 자, 얼마나 합니까 지금? 그 대박 보너스 티켓이 과연 어디로 갔을지. 자, 또 꽃다리를 쌓아서 예. 책을 잘 쌓고 있습니다. 오, 예, 지금 아, 시간이 없는데 말이죠. 예. 이럴 시간 없어요. 아, 예. 이봐, 예. 가서 책을 뽑아야죠. 없어요, 시간이. 아, 자, 대박 보너스. 빠릅니다. 대박 보너스! 오, 예. 아, 일단 선별적으로 일단. 예. 아, 이거 참. 야, 이거 참. 강남이 서늘에서 못 보겠네요. 예.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예,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예. 아, 자, 대박 수고. 아, 폭창이 터집니다. 연들아, 대박은 못 터뜨렸는데 난 하느라고 했다. 저 책이라도 다 읽어라. 저희가 이제부터 네. 세 번째 선정도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번의 책은 그 한 작가의 그 자전적인 성장 소설인데요. 그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족의 의미 그리고 또 우리 나 자신의 어떤 성장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봉순이 언니가 1960년대, 70년대 그 삶의 풍경을 잘 그려냈다면 이 책은 1930년대, 40년대의 그 삶의 풍경을 잘 그려낸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괭부리말 아이들, 봉순이 언니에 네. 이어서 세 번째 힌트 하나 드릴게요. 싱이 들어갑니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 싱그러운 아침 햇살. 싱그러운 아침 햇살. 놀라운 방법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정 도서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아니 이게 책이야 지금? 이게 책입니다. 그만둔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절묘하구만. 네, 어? 이게 네. 책입니까? 진짜? 이게 지금 책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내용은 또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 저 박완서님의 작가 소개도 이 안에 있어요. 목차. 아, 네? 목차. 네? 이게 제 책 본문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제가 주머니에 이 책을 한 건 넣어놨는데 요 책이 금세 또 새끼를 낳네. 여기 두 권을 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집에 가세요. 자, 세 번째 선정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네.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네.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다 먹었어, 이 사람아.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책 읽는 건 습관입니다. 21세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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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읍시다!